안녕하세요.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. 일단 제 모니터 상태를 볼까요? 약간 보라색으로 점 같은 것도 찍혀 있고 지금 간헐적으로 막 화면이 깜빡깜빡하는 이런 증상도 있어요. 총 사용한 게 3년이 정도인데 근데 어차피 AS기나 기간은 지났으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증상이 모니터를 분해해가지고 그 필름만 빼다 껴도 그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얘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 AD 보드와 모니터 패널이 연결되는 필름을 한번 빼다 껴가지고 증상이 개선되는지 한번 봐볼게요. 안녕. 이거는 보조 모니터라 어차피 주 모니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. 분해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 두 개 드라이버를 풀어줘야 되네요. 뒷목이 분리가 됐습니다. 얘가 모델명이 LT27 제조년월일이 2015년 1월이네요. 네, 분리하기 편하라고 한 건지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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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네 개 뜯어봅니다. 뜯으니까 이 부분이 그냥 바로 벌려지네요. 그럼 나머지는 헤라 갖다가 그냥 쫙 밀면 될 것 같은데. 중간도 떼야 되는구나. 됐습니다. 편한 모델명은 뭐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볼 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. 이런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뭐 컴퓨터가 이제 다운되거나 뭐 그랬을 때 램을 빼다 껴주면은 해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 모니터 AD보드랑 이 부분이랑 그 연결된 이 부분을 뺐다가 다시 한번 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한번 봐볼게요. 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. 이 테이프 자체가 엄청나게 약해요.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이 앞쪽은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서 빼면 그냥 되게 쉽게 빠지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잡는 부분도 없고 되게 빼는 게 이제 애매하게 돼 있어 이랬을 때는 이 이제 검색 부분 있죠? 이 검색 부분을 들어줍니다. 바깥으로 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제껴지거든요. 얘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단자들을 저는 이제 한번 알코올로 한번 닦아줄게요. 키친 타월을 한 장 뜯어가지고 아세톤을 사용해서 한번 닦아줄게요. 얘를 한 반 정도 접은 다음에 한 번 더 반 접고 아세톤을 한번 재빠르게 묻혀줍니다. 겹친 다음에 얘 젖은 부분으로 케이블을 이 부분은 위에 살살살 한번 닦아줄게요. 살아나라. 제발 살아나라. 닦은 게 완료했으면 분해는 조립의 역술이니까요. 이 부분이 이렇게 제껴져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요. 제껴졌으면 이 밑으로 쭉 삽입을 합니다. 끝까지 삽입이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나온 게 보일 거예요. 나온 게 보였으면 하고 얘를 다시 잡아줍니다. 가장자리를 이렇게 잡고 연결해 줍니다. 찰칵하고 꽂았는지 확인을 하고 레이턴 대로 테이프 다시 고정시켜 줍니다. 일반 사용자는 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마 최선입니다. 이상 만지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.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. 바늘을 다시 조립합니다. 가장자리를 눌러가지고 과연 이 모니터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? 기스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아직까지 필름까지 되게 안 벗기고 있었거든요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필름도 벗기고 막 쓸걸. 마치 슈팅게임 하는데 폭탄 아까워가지고 하나도 못 쓰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그냥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자, 그럼 긴장되는 마음으로 켜보겠습니다. 없어졌다.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이렇게 막 줄 가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되게 다 없어졌죠? 아까 전에 인터넷 창에서도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다 없어졌습니다. 이렇게 세로나 가로로 고정된 한 줄이 나온 거는 거의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. 화면이 되게 아른아른 거리는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름만 다시 뺐다 꽂아도 램을 뺐다 꽂은 것처럼 이렇게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